지난 겨울 4.16 합창단이 뜻밖의 외출을 했습니다. 좋은 날을 고르고 골라 어렵게 마련한 자리. 평소 노란 옷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제대로 된 회식조차 해본 적 없던 단원들이었습니다. 오른손 덤비를 자기의 오른쪽 사람의 원 구멍에 한번 놓고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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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웃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합창단 톡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하세요. 활발하고 막 이런데 외부에서는요 말씀 한마디를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 그러고 네가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뭐라 그러고 그리고 울고 있으면 아직도 울고 있냐고 뭐라 그러고 오랫동안 우리 웃는 걸 잊어버렸다 그럴까? 예. 웃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를 아는 사람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마침내 하나의 화음을 완성했던 어떤 월요일 그날처럼 모두 하나가 된 이 시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서로에게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